야, 확실히 이거 문어 넣으니까 해물 맛이 난대요? 네, 뻥 안 치고 개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네, 저는 좀 전까지 야간 전투 낚시를 하다가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그냥 온 김에 속초 낚시 2부를 찍으러 왔습니다.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청호동 신수로, 예, 청호동 신수로랑 청호동 해변 중간에 있는 작은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낚시를 오전 낚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은 있는데 주댕이가 작은가 물질 못하네요. 으쌰, 뭐가 있나? 아, 없는 것 같은데. 아, 아까 입질 컸는데, 에이. 뭐 있나? 오,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깻잎, 깻잎 도다리가, 깻잎 도다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 도다리가 나오네요. 네, 새꼬시용, 새꼬시용 도다리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에, 귀엽게 생겼네요. 아, 좋습니다. 자, 더 커서 오거라. 오케이, 오케이. 으쌰. 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진짜. 에이, 너무 일찍 친 것 같아요. 에이. 자, 마지막 지렁이를 달았고요. 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아먹을 테니 한 마리만 불러가라. 아, 진짜 마지막 지렁이를 이 사리사리 불가사리가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청호동 신수로에서 속초 전투낚시 2탄을 2시간 동안 찍어봤는데요. 역시 청호동 신수로는 도다리 하나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조만간 고등어 낚시하러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저 집에 가면 쓰러져서 당분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봐. 짜잔, 문어라면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라면 순한 맛에 어제 잡은 문어 새끼를 넣어봤는데요. 잡았을 땐 대왕 쭈꾸미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이거 씻다 보니까 문어만 가지고 있는, 어디 보여드릴까요? 예, 문어만 가지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안 보이나? 여기 주둥이, 예, 여기 주둥이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 문어인 줄 알았으면 놔줬을 텐데 암튼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네, 조금 싱겁네요. 네, 백종원 대표가 라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물을 조금 덜 넣는 거라고 했는데 네, 망했어요. 네, 그래도 맛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 문어 넣으니까 해물 맛이 난대요? 네, 뻥 안 치고 개맛있어요. 대박. 아마 이렇게 해갖고 라면 팔면은 뻥 안 치고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진라면인데 제가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이 진라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마트 가면 이게 제일 싸요. 네, 다른 라면 회사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요 새끼 문어를 맛을 보도록 할게요. 대박. 너무 오래 삶았나 봐요. 질겨요, 엄청 질겨요. 미안하다 문어야, 널 잘못 요리했다. 아, 그래도 엄청 맛있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